손글씨를 구글에서 렌즈, 구글 렌즈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이용해서 텍스트로 변환시키는 과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PC 상황입니다. 자, 요 부분 이미지로 검색을 누르고 파일을 업로드한다. 그럼 미리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되겠죠? 어제 강원 고성에 가서 선생님들 연수하고 받은 소감문이 마침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써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텍스트가 필요한 거니까 텍스트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텍스트를 선택한다. 텍스트 전체가 필요하니까 모든 텍스트 전체를 씁니다. 그러고 나서 텍스트 복사. 이렇게 텍스트 복사를 누르면 여기 있는 텍스트가 복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글을 띄워서 붙여넣고 이제 편집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죠? 네, 이제는 손으로 쓴 손글씨가 키보드고 그런 상황이 됐다. 오늘 연수는 시간장이다. 왜냐하면 시간장은 모든 음식이 기본이 되며 두고두고 꺼내요. 예, 글씨 글을 거의 다뭐 지금 고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띄어쓰기나 이렇게 그러하다 느끼시냐? 문제 행동이 아닌 낯선 행동이라는 말이 가장 와닿는다 할까요? 예. 정서적인 문제로 인한 표현 방법이 뭐 띄어쓰기 정도 행동이므로 교사는 거의 기다려주고 포용해야 한다. 포용을 못 봤습니다. 그대로도 뭐 내용인 듯하다. 이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앞으로 앞으로 여기 좀 뒷부분이 그 제가 쓴 글씨들이 카톡 아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건 뭐 선생님의 오류가 아니라 제가 안으로 새겨놓으면 생활에 도움이 될것 같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요 소감문은 그 단원을 마치고서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받는데도 유용하다. 이번 맥과는 뭐뭐뭐다. 이렇게 은유를 표현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쓰게 하면 선생님이 의도했던 것 혹은 의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그런 반응이 나와서 재미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다음 단원의 수업이랄든지 그다음에 다음 해의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이런 느낌이었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이게 이제 바로 구글 렌즈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되죠.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익숙해져서 몸이 할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간장 이렇게 됐죠? 네, 소감문 이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